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떨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이 뭐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겪는 편치 않는 마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다 불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용하면 또 불안도 좋습니다. 되게 공부를 잘하거나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 보면 약간 불안하대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느끼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하죠. 되게 이렇게 나태되고 도태하는 사람들 보면 불안이 전혀 없습니다. 꼴찌 만나보셨습니까? 시험이 돼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안은 좋은 거죠. 두 종류가 있겠죠. 불안을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불안을 그냥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소해 나가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전진하게 된다.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선이죠. 과도하면 나쁜 건데 적정하다. 그래서 영어도 뭐 이렇게 너무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정 영어. 관광만 다닌다면 관광 정도, 뭐 책을 본다면 책 볼 정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문제죠.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 물질을 주는 겁니다.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적정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렇게 주시는 걸 하나님의 선이라 그러잖아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주십니다.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슈터블하게. 그게 복이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 1절부터 14절까지 4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해봤더니 불안과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이기라.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뭐죠? 경외, 경외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Fear.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얘기했죠. 믿고 맡기는 거. 이삭 바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그게 경외야. 그런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거죠. 이걸 굳이 나눈다 그러면 리액션하고 디시전하고를 구분하는 거예요. 리액션, 반응과 디시전, 결정. 우리는 반응과 결정이 일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이번 제주성교 가봤죠. 가볼 때 먼저 감정의 반응은 짜증날 때가 제일 많죠. 제가 보니까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멀쩡한 애들도 아파. 오늘도 우리 같이 왔던 황 집사님 보니까 애가 아팠대. 근데 제주 선교 전에 아프거든요. 또 갔다 왔더니 또 지금 건강하대.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액션은 짜증나잖아요. 그럼 우린 결정을 어떻게 하죠? 안 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이 반응과 결정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짜증은 난다. 그러나 선교는 간다. 그럼 마귀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되게 인간들이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절규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사랑한다. 이게 크리스천이라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액션과 디시전이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반응으로 살지 않는다. 반응으로 사는 건 동물 수준이잖아요. 동물들은 반응대로 살잖아요. 되게 이 개들도 이렇게 막 으르릉 되면 물잖아요. 꼬리 흔들면서 물은 강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왜? 반응과 결정이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요. 반응은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다르다고.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우리 후배들 양육할 때도 그래야 된다고요. 불안한 게 없어. 그 거짓말이지. 왜 불안한 게 없어? 불안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좋은 결정하자. 그게 올바른 태도죠. 힘들지? 그래, 힘든 거야, 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자? 이게 맞는 거죠. 시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리는 건 당연해. 푯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션과 디시전을 나눠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뭐 그 얘기죠.
두렵고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든든히 선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손이 일하시기 때문에 실족지 않을 거다. 대적이 넘어질 거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다 그런 거죠.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도 뭐 일상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울 게 없다고. 제가 생각보다 그 주사 맞는 거 싫어합니다.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데 큰 수술하니까 주사는 일도 아니래. 그냥 이렇게 여기 해요. 여기 요즘에는 간호사들도 이렇게 초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에 이렇게 링거 꽂을 때 하잖아요. 세 번을 찌르는 거야. 못 찾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하는데 아파 죽겠어. 그래서 그 초보 간호사가 못 찾아가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발에다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발에다 했어요. 발에다. 발도 못 찾아서 발도 세 번 찔렀어요. 여섯 번을 찌르고 야 십자가 경험이다. 그래도 태연하리로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큰 수술을 하니까 뭐 주사 찌르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사고 당하고 나면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버리면 나머지는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짜잔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조바심 같잖아요. 애 때문에 걱정이래. 왜? 어제도 그러더라고. 아, 날씨가 이게 35도로 더운데 더위 먹으면 어떡하냐고. 더위 먹어도 안 죽어요. 한번 큰일 당해봐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나머지 문제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배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대책 없습니다. 해결책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해결되는 거지. 먼저 주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다윗과 그 부하들 처자들 잡아가는 거 있죠. 사무엘상 30장. 그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여자들과 그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그때 같이 다윗도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근데 백성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다윗 돌로 치자. 이건 뭐예요? 이게 감정하고 결정이 일치된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급했지만 기도했죠. 다윗은. 그랬더니 용기를 얻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늘과 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늘이에요. 바늘이 앞에 갈 때 실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바보같이 실을 밀면은 바느질이 되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늘이다.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예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훈련인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번 성경 가서 느꼈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중간에 뭐 펑크가 나고 흔들림이 있더라도 다시 자리 잡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 꾸준히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면 슬럼프가 24시간을 안 간다니까요. 다시 잡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요 축복이 축복되지 못해요. 저 성도들 보면 그래요. 돈이 생기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이 생겨도 흐트러지고 또 반대로 돈이 없어도 흐트러져. 그러니까 이 사람 뭐죠? 그냥 흐트러진 인생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제가 돈 얘기만 했죠.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예배 틀이 딱 잡혀놓으면 있어도 안 흔들리고 없어도 안 흔들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꾸준히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뭐 성전, 뭐 장막, 초막 다 예배드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큰 의미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 그런 책이 있어요. IT 전문가인 뭐 어떤 분이 쓴 책인데 박태웅인가 뭐 그런 걸로. 눈 떠보니 선진국. 우리나라 그런 경험하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개발도상국, 뭐 중진국이면 됐나?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선진국이라 그러대. 그렇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까 선진국이죠. 10위니까. 그죠. 선진국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표준이 돼버렸네. BTS가 한국말로 막 노래 불러도 빌보드 1위 되고,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가 로컬이잖아 뭐 이런 소리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작품상 뭐 감독상 난 타이탄이 그런 것만 받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봉준호도 받아. 봉자 받지. 그죠? 그런 거죠. 근데 눈 떠보니까 선진국. 선진국의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일본은 그거 잘 감당하지 못했어. 선진국은 뭐냐 하면 백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후진국이 될 땐 좋아요. 그 앞에 있는 게 있잖아. 저거 따라만 가면 돼. 백기면 돼. 길이 있어요. 그냥 길 있는 게 성실하게 가기만 하면 돼. 선진국은 선두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답보다 질문이 중요해. 이제 교육이, 선진국 교육은요, 해답 찾는 교육이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거니까 답 찾는 거잖아요. 지금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뭔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뭐 이제까지 컴퓨터하고 인터넷 시대 아니었나? 이제 이거 거의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이제 새로운 거를 또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부터 해야지. 뭐가 중요한 건가? 그래서 선진국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못하면은 낙오되는 거죠. 일본같이 영원히 2등. 1등을 감당을 못하잖아. 우리도 일본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거 아세요? 이거 깰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성경밖에 없어. 하나님 찾고 나갈 때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지금 그래요. 번아웃 된다 그러는데 번아웃은요 일 많이 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뭘 할지 모를 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실업자가 번아웃 많이 돼요. 시간 되게 많은데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여야죠. 길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이게 창의성이라는 게 크리에이티브잖아요.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터 만나야 된다고. 크리에이터가 창조주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크리에이터를 만나야 크리에이티브해지지. 주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배드리면 갈 길이 밝게 보여요. 예배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수준이 환상 높잖아요. 주님은 항상 길이라고. 그래서 고갈되지 않아요. 언제나 뭐 논문 쓰는 사람들도 막혀있다가 예배드리다가 길이 확 보이고 확 보이고 그런 거라고요. 내 평생 소원이 딱 하나인데 다윗도 길이 없었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새로운 왕의 길들이 막 보이잖아요. 왕도가 보이잖아요. 예배로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번아웃도 그만하시고 이제 보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뭘 하겠어. 맨날 전화할 거 아니야. 전화하고 만나고 노닥거리고. 내가 볼 때 목회자들 제일 한심한 게 뭐냐고, 맨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노닥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내가 내 친구들하고 얘기하나?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러고 맨날 뭐 전화 한 시간, 두 시간씩 하고. 끼리끼리 함정이란 게 있죠. 끼리끼리. 비슷한 수준끼리 있으면은 매몰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법대로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끼리끼리 함정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비슷한 수준에 있을 때 가장 큰 확신을 갖는데, 과잉 확신을 갖는데요. 조사를 했더니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있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가장 큰 확신을 갖는데, 또 입시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줌마들끼리, 엄마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가장 강한 확신을 갖는데, 그러니까 엄마끼리 의견하면 그게 답이야.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답이라고. 틀린 거죠. 그게 무슨 확신이에요. 과잉 확신이지. 그러니까 또래 집단,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영향받아가지고 친구끼리 강한 확신이 오거든. 과잉 확신이 오거든요.
그 어른들이 볼 때 그 한심해 보이지. 그게 무슨 결정이야. 마찬가지죠. 또래끼리 있으면 이게 과잉 확신이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데 입시가 그렇죠. 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결정을 내죠. 또 젊은이들 코인 투자하는 거. 지들끼리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어디 하자. 그리고 돈 다 날리고. 좀 연세 드시면 주식을 하나? 주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으로 깨지고 주식으로 깨지고 입시로 깨지고 이게 과잉 확신이 오거든요. 나중에는 거기서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하자고. 그래서 돈도 반토막이 났는데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리고 원한의 사무처. 저놈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그래서 잘 보면요. 그 사람과 끼리끼리 모임을 통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그것도 잃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관계가 다 깨져 있어. 무지 외로워져 있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다시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의 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힘과 균형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찾으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지 말라고요. 여기 제일 믿을 만한 게 부모인데 부모도 버린대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고 길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능자와 함께 대화 나누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수준 높아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저질이에요. 볼 것도 없어.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번째 이제 불안과 두려움 이기는 것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 이건 뭐 두 절만 읽어봅시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믿고 기다려야 되죠?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거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을 메우는 힘이에요. 약속은 엄청난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갭이 엄청 크잖아요. 이 갭을 메우는 힘이 믿음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유동하는 바다 같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고 기다린다는 게 뭘까? 이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긴다는 건데 일단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실패할 수 있죠. 크게 실패할 수 있잖아요. 크게 실패한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작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못해요. 재수해 보셨어요? 재수할 때 뭐 2월인가 뭐 이때 다시 공부하잖아. 이제까지 공부 다 했어. 근데 다시 재수학원 뭐 이런 데서 시작하려고 그럴 때 전체를 보면 안 돼요. 다시 첫 페이지를 펼쳐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힘들어요. 크게 실패한 사람은 작은 거를 못해요. 손에 안 잡힌다 그런다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로또 당첨하고 난 다음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아니 이거 몇십억 뭐 외국 같으면 뭐 몇백억 벌었는데 왜 파산하나요? 뭉칫돈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로또 크게 당첨되면요 작은 것을 못한대요. 작은 것을 못한대요. 항상 큰 거 한 방 인생이 큰 거 한 방이 오나 그러니까 작은 걸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이게 성도들이 이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전 갖고 막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래서 엄청난 일 뭐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럴 때 막 뜨거워져.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섬긴다 그거 못해. 그러니까 작은 일을 못해. 작은 일을. 그러니까 믿고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작은 일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기다림이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파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기다린대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중독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작은 것을 하는 힘 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연단 받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이렇게
강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거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도마에게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손바닥 보고 보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게 좋다. 믿으면 좋지. 그렇지만 그 다음 덧붙이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까? 이게 맨날 보고 믿는다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이라 그러면 보지 않고도 믿음 가지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인물이 됩니다. 되게 불안과 두려움은 안 보이거든요.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빨리 가서 그냥 병들었을 때 고쳐주면 될 건데 죽게 놔두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 본대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되겠죠. 불안과 두려움 이거 잘 선용하면 좋다고. 대개 이렇게 학업 성적이 좋은 애들이나 성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이 있으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적정한 긴장감이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그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풀어나갈 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약 먹어야지 뭐. 그래서 자꾸만 그 뭐 신경과 정신과 이런 데 자꾸 돈 벌잖아. 우리 목표는 의사를 굶어 죽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고. 하여튼 뭐든지 그래요, 그냥. 하나님,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길이 열립니다. 헤매지 말고, 쓸데없는데 번아웃 되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길이 보여요. 예배 흔들리지 않는 틀이 잡히기를 원하고. 제발 사람하고 떠들지 말라고. 저질같이 살지 말고. 끼리끼리 함정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릴 때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말 그대로죠.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